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겐스테론하고의 관계를 아주 정리를 해보면은 재밌어요. 남자인 저도 지금 아는데 네 달 생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여성은 1일 한살 태어났어. 생리를 몇 살에 할까요? 생물학적으로 16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몸이 어느 날확 바뀐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20? 50? 내 몸이 바뀐 게. 뭔 얘기냐면은 남편분이 더 이상 안 안아주더라. 왜냐면 안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안 안아주는 거야. 들어오는 시점, 안으면 쏙 들어오는 시점이 있고, 이제부터 안으면 안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 몇 살? 38살. 38살부터는 이제는 몸이 바뀌기 시작해. 그런데 내 몸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게 48세부터 바뀌는 거야. 이제 마음도 바뀌고 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게 48세야. 그러면은 16살에 생리하고 38살 폐경이 48세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는 폐경기라고 보고 48.5, 50세. 그 다음에 38대 이때까지는 전폐경기 10년을 두고 뭐 35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냥 38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살부터 38세까지는 임신이 돼야 돼요. 가임기죠. 요때 16, 38살까지는 임신이 가장 잘 된다고 보면 돼. 35까지도 임신이 뭐 무난하게 돼. 근데 38세 돼가지고 14일째 아메리카노 들고 가 있으면은 혼자 빨리 죽는 거야, 그냥. 그죠? 16, 30살, 20살 때는 3일까지도 뭐 이틀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이틀 밤을 새도 난자가 끄떡없어. 그러나 38 정도 되면 하루만 밤새면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집에 가야겠다고 바로 나오는 거냐.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기야. 그런데 이 가임기 때 가장 임신이 잘 되는 이 가임기 때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 내 주변에 뭐 딸이든 조카든 뭐 누구 쭉 봤을 때 이때 엄마 안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 그리고 생리 주기가 자꾸 날짜가 자꾸 바뀌어. 그리고 생리양이 자꾸 많았다 적었다 변화가 자꾸 생겨. 생리에 핏덩어리가 막 나와. 색깔이 좀 이상해. 그 다음에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가 막 건너뛰어 버려. 그냥 생리 날짜가 지 맘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번 달은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래 돼 버려. 생리 날짜가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매달 5일날 10일날 해야 되는데 막 예측을 못하는 걸막 가보고. 그 다음에 생리를 막 이거는 한 달씩 건너뛰어 버리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생리양이 많았다 적었다 그러고 생리에 막 이상한 막 덩어리 같은 게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PMS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뭘 해줄 거예요? 병원 가요? 병원 가면 뭘 줄까요? 진통제밖에 더 주겠어요. 아프니까 참으라는 거지 그냥. 그죠? 그다음에 38살 이때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38살 정도면 어떡하냐? 이제 30대 23살 대학 25살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30살 정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아기가 막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시기에 나는 회사에서 지금 막 직장 잡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직장 가서 사회 가서 누구랑 코티솔로 살아야 돼.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경쟁하고 맞죠? 내 몸을 막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몸이 어떻게 변해지냐? 이때 딱 되면은요. 너무너무 피곤해, 그냥.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피곤함이 막 몰려와. 이게 막 피곤함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내 몸매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지, 이제. 그죠? 갑자기 내 몸이 아주 막 비만해지는, 뚱뚱해. 몸의 체형의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체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성격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간. 성격도 약간 공격적이 되면서 이때는 드라마 보면 에 울고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울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하면 막 성질 내버리고 막 그죠? 그리고 성격이 엄청나게 이때는 예민해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비교의식이 많아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엄청나게 예민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따지고 막 이런 성격이 돼요. 그러면서 자 어떠냐면은 자궁에 어느 날 갑자기 근종이 생겨서 혹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포도알 많은 게 생겼다가 탁구멍 많은 게 생겨서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내미고 이래 가서 가니까 자궁에 여기 혹이 생겨버렸어. 또는 어디에 생겼어요? 난소에 낭종이 생겨버렸어. 그런데 또 가보니까 자궁 내막에 내막증도 생겨. 내막도 이건 낭종이라 그래요. 자궁에 용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근처 어딘가. 뭔 말인지 알죠?
나팔관이 됐든 수란관이 됐든 어딘가 자궁 안이 됐든 어디든 간에 다 혹이 막 생겨버려, 용종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유방에도 뭔가 있어. 유방암도 막 생겨버렸어. 자궁 내막암도 생겨버렸어. 가장 여성이 가장 많이 암이 걸리는 시기가 언제다? 38세에서부터 48세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45세나 47세 때 암이 걸리니까 야 그냥 놔둬라,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그때 되면은 괜찮, 자궁에 근종이 있는 거 놔두면 수술 안 해도 그냥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